여러분 안녕. 오늘은 이따가 음식점 예약을 해놔가지고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겟레디 이런 거 찍고 브이로그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따가 가는 식당이 제주도에 있는 불투명 식당? 거기가 이렇게 코스처럼 요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세수하고 왔고 얼굴이 건조해서 빠르게 스킨케어 해주겠습니다. 제가 일어난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완전 잠겼어. 스킨케어하고 화장을 밖에서 할까? 쿠팡 와우 회원이면 제주도도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그리고 배송이 이틀 만에 와. 여기다가 파라솔이랑 캠핑 의자 샀거든요. 그래서 밖에다 두고 시간 날 때마다 밖에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발라줄게요. 아, 근데 여기 여드름 보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만 난 게 아니라 옆에 또 났어. 이게 웬 말이야? 화장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제가 오늘 화장할 제품은 그 카페에서 10분 만에 하는 메이크업 있잖아요. 거기서 쓴 그 제품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화장을 해볼게요. 이거 파라솔 없을 때는 너무 더운 거예요. 햇빛이 바로 직방으로 쏘니까 파라솔 있으니까 완전 완전 좋아요, 여러분. 아, 제가 아까 불투명 식당이라고 했나요? 제주도에 있는 불투명 식당? 불투명이 아니라 불특정 식당이더라고요. 저희 둥꼬미는 지금 남자친구 가가지고 같이 산책 나갔어요, 산책. 걔네가 차 타는 걸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차만 타면 지금 산책을 나가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나갔어. 새소리 들려요, 여기 여러분? 여기는 아침부터 진짜 새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뭔가 확실히 여러분 제주도가 조금 여유롭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오기 전까지 일을 다 끝내려고 이틀 동안 2시간을 자고 왔어요. 그래서 뾰루지가 난 걸 수도 있어. 이틀 동안 2시간밖에 못 자니까 앞도 거의 안 보이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20대 때는 막 잠을 그래도 안 자도 막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막 30대가 되니까 힘든 거예요. 블러셔는 여러분 멜론팝 사용해줄게요. 요거 치크리니크. 이게 조금 더 지금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입술은 요즘 푹 빠진 하트퍼센트 피치코랄 컬러 바를게요. 눈 밑에 살짝 블링함을 주기 위해서 3C 아이스위치 더블노트 이거 좀 추가로 발라줄게요. 가운데만 톡톡톡 찍어주겠습니다. 예쁘죠? 그러면 옷을 갈아입으러 가볼까요? 오늘 무슨 옷 입을지 좀 고민돼. 제가 캐리어에서 옷 정리를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입어야겠다. 나 지금 왜 이렇게 작지? 뭐야, 나 살쪘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귀걸이를 요거 끼려고 갖고 왔거든요? 이거 MI형인가? 거기서 샀어요. 준비 끝! 아 맞다, 향수. 요 향수 요거 좀 뿌려줄게요. 아, 뿌리는 게 아니라 묻히는 거야. 일부러 액체 향수는 깨질까봐 이렇게 고체로 된 거 갖고 왔거든요? 향이 좋아요. 그리고 지속력도 괜찮고 마음에 들어. 가봅시다. 아이고야. 아니, 남자친구가 지금 둥꼬비 노는 거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지금 난리 났어. 그쵸, 너무 잘 놀죠 지금. 차도 겁나 잘 타. 왔어! 문 열어라! 들어오세요! 승희야, 재밌게 놀았어? 아유, 흙이 엄청 많네? 왜? 여기 인기 많은가 봐, 오빠. 사람이 많아! 여기 불특정 식당? 너 왜 계속 불투명 식당이라고 그러냐? 오늘 오후 TV. 구름이 진짜 예쁘다. 지금 우리는 어디 가고 있죠? 오늘은 녹차 한 잔. 와, 오늘 날씨 미쳤다. 뭐야? 아, 여러분 여기 다 녹차 맛이거든요? 엄청 예쁘다. 오빠! 오빠 찍고 있어. 오빠가 찍어줬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도 가려고 왔어요. 옷은 핑크색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타는 배 슬픈 배를 타고 갑니다. 진짜 옆방이야.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전원 전기자전거 존잼. 아, 집에 있는 자전거 팔고 전기를 전기를 다시 사자. 이거 짱잼. 미소들 좋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에서 먹을까? 그래? 시켜갖고 오세요. 뭐 시킬 건데? 라면. 해물 라면. 하나만 먹을까? 아니면 죽이랑 같이 먹을까? 죽이랑 같이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머리에 떡 쥐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닷바람이라서 그래. 저 그거야? 송산일출봉이? 맞아. 송산일출봉은 어딜 가든 가까워. 집 앞에서도 보이고. 우, 너무 예쁘다. 해물라면이랑 도말죽 감사합니다. 국물 먼저. 해물라면 맛있네. 죽도 맛있다. 우리들의 플러스. 그러고 보니까 정감가. 제주도가? 제주도 사투리를 알게 되지. 맞아. 근데 실제로 몇 번 듣긴 들었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오빠 달려! 네, 아이스 나왔어요. 빨대랑 커플들은 여기. 아. 수자님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으세요. 네. 사장님 엄청 신이 흥이 많으 신이란다. 흥이 많으시다. 나는 저렇게 흥 많은 사람이 너무 좋아. 에너지가 좋아. 어.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맞아. 먹어볼게요. 저런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 응. 근데 전기자전거 언덕길 너무 편해. 힘이 안 들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뷰 맛집이네. 예뻐. 와, 절벽 봐. 이제 집으로. 얘 막배가 아니어서 지금 6시 배에는 사람이 없다. 지금 3명이야, 3명. 포함해서. 인스타 올리려고. 아, 이거 무슨 일? 사진을 찍어도 찍어도 머리가 이렇게 휘날려가지고. 사진 건진 게 없어. 올려야지 스토리. 올렸어. 집 도착. 너무 힘들어. 어머, 너무 아실 뻔했어. 와, 우도 한 번 갔다 오니까 체력 무슨 일이야. 죽을 것 같아. 좀 꿈이 풍이 이제 공 찾고 있어. 오빠 짜파게티 끓여주세요. 제가 설거지 할 동안 끓여주세요. 아, 제가 끓여요? 알겠어요. 짜왕. 겁난 짜왕. 이거 존맛. 배고파서 손이 떨린다, 손이. 어? 이게 말이 돼? 손이 덜덜덜덜덜. 완전 맛있겠다. 이거는 닭가슴살 소세지. 꼬미! 닭가슴살 아니고 돼지고기 소세지. 야외 식사네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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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역시 하루의 마무리는 짜파게티죠. 안티지도 잘 드실 수 있죠? 네. 맛있다. 안 뻗었어. 원래 5분 끓이는 건데 내가 4분만 끓였거든. 오늘은 좀 빨리 잘까? 그래. 너 왜 이렇게 피곤해? 일광욕을 많이 하면 잠이 잘 온대. 나는 솔로 보다가 자면 되겠다. 어? 기묘한 이야기 한다고? 시작한 건가? 와, 내가 기묘한 이야기를 지금 1년을 넘게 기다린 거지. 2년 기다렸을걸? 진짜 추측이 맞다면 그분도. 오늘은 스누피 가든을 갈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룩은 이렇습니다. 언밸런스한데 스누피와 잘 어울리죠, 오빠? 아, 스누피 가든 도착. 사람 진짜 많아. 스누피가 들어가 봅시다. 뭐야, 그 전에? 얘 뭐야? 얘도 우주 비행사야? 그럼 카페 들어왔는데 진짜 되게 귀엽다. 와우. 오빠 뭐해? 표지판 봐봐. 표지판이래. 귀엽다. 좋다. 되게 여유롭다. 얘도 있어 지금. 아직 야외 돌람은 멀었나? 아니
야외는 거의 끝났어. 아 진짜? 뭔가 아쉽다. 벌써 끝났다니까. 아까 자세도 해봐. 이게 무슨 자세인가 모르겠다. 잘 나오지 않았어? 이거? 아니 그 자세 말고 이거. 오빠의 엉덩이는 궁금해하지 않아. 엉덩이 어? 아닌데? 그럼 뭔데? 이거 박윤기 자세야. 얘 머리털 어떻게 해? 탈모야. 너무 심한 탈모인데? 어떡하이. 아이고야. 우와 폭신해. 이러고 잘 수도 있겠는데? 너무 편하다. 여기는 자도 되겠다. 그니까. 와 이거 진짜 편하네? 리클라이너인데? 나는 이 친구 머리숱이 너무 안타까워. 나도 머리숱 없는데 친구 만난 것 같아. 내 머리숱 힘없이 날아다닌다. 이게 새둥지래요. 얘가 새래. 아 얘 지금 포토숍팟 포토숍팟에서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스트 포토존. 어. 아니 인스타 검색하면 다 요거만 나오더라.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 오늘? 너무 좋고 우리 거의 밖에서 두 시간을 본 것 같아. 너무 커. 완전 좋아. 돈이 안 아깝다. 이제 그치, 어. 실내를 들어가야 돼서 마스크를 꼈고요. 갑시다. 손톱이 너무 귀여워. 아 관계도가 이렇게 있어. 어? 스누피. 나 오늘부터 스누피를 사랑하게 됐어. 귀여워. 여기는 오빠 진짜 한 5시간은 잡고 와야 되는 것 같아. 5시간. 어.